안녕하세요. 오늘도 퇴근길 혼잣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보다 조금 늦게 퇴근을 했는데요. 날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벌써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출발할 때는 기온이 영상 2도였는데 지금 운행 중에 다시 온도를 체크해보니까 1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눈깨비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설차도 지금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열심히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일 아침에 정말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괴산 충주 지역입니다. 저는 괴산에서 충주 수안부로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도로가 진눈깨비로 완전히 뒤덮이고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운행하시면 미끄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다니실 때요, 길이 좋고 아스팔트 위가 녹아있더라도 다리 위, 고가도로 위 지나실 때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빙판으로 변하거든요. 굉장히 유의하셔서 조심조심 다니셔야 됩니다. 저도 평소처럼 운행하다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얼음이 얼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얼음이 다 얼어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서 그대로 얼음이 얼어버리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운전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수안부에 다다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을 체크해보니까 벌써 0도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수안부 들어가는 길목을 보니까 나오는 차들도 차 위에 눈이 덮여 있고요. 지금 도로 주변을 보면은 진눈깨비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벌써 눈밭을 이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가급적이면은 내일 아침에도 출근하실 때 잘 살피셔서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충주시에서 제설 작업 다 해놓고 괴산군에서도 제설 작업 다 해놔서 뭐 그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절대 급하게 다니지 마시고요. 저도 겨울철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침에 혹시 늦게 나와서 급한 마음에 사고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차라리 조금 여유 있게 지각을 그냥 합니다. 여러분 뭐 지각한다고 해서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고 주변 사람들 뭐 큰일 겪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급한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각하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9시까지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뭐 1분 늦을까봐 조마조마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 생각의 여유를 가지시고 차라리 이제 사고가 나면은 목숨이 오히려 위태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30분 그래서 1시간 정도 지각하는 것이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 주변 지인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하셔서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